중반부 초중반부에 정수빈 선수의 연속 득점이 나오면서 좀 넉넉하게 NH 농협 카드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NH 농협 카드가 이기긴 했습니다만 승부는 빡빡했습니다. 이어서 3세트 남자 단식 경기가 치러지겠습니다. SK 렌트카 다이렉트의 강동궁 대 NH 농협 카드 그린포스의 마민껌 선수입니다. 자, 이거 오늘 끌어서 직접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앞돌리기 선택을 많이 하지만 네. 분리각을 좀 무리해서 만들어낸다 치면 뒤돌려치기를 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동훈 선수는 자신 있는 거죠. 저렇게 분리를 내는 게요. 그렇군요. 근데 이건 이제 분리를 냈다기보다는 끌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네. 끌리는 각도와 속도가 멋집니다. 강동궁. 자, 그리고 뒤돌려치기가 좋게 섰습니다. 자, 뒤돌리기 득점. 이 득점. 3세트 남자 단식 경기는 15점제 경기입니다. 자, 득점된 이후에 강동 선수 표정이 좀 좋진 않죠. 네. 비껴치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서서 더블 쿠션을 가야 되나요? 자, 비껴치기일지 더블 쿠션일지. 네, 노란색을 선택했습니다. 자, 비껴치기를 만들어줄지 아예 끌어가는 모양새겠죠, 지금. 살짝 끌어서 자, 각도 여기서 회전. 비껴치기. 아. 자, 회전 많이 걸렸고요. 아, 득점입니다. 3연속 득점. 조절을 너무 잘해줬죠. 스트로크가 아주 기가 막히네요. 네, 멋집니다. 여기서 많은 회전이 걸려서 예, 정확한 득점까지. 아, 다시 한번 배치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비껴치기 예리하게 저 뒤로 들어가든지. 네. 그게 아니라면 뭐 앞쪽으로 속도를 이걸 속도를 상당히 강하게 쳤습니다. 네, 저 뒤쪽 공간을 노려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얘기했던 건 이제 속도를 이용한다는 건 이제 장장장을 얘기한 거였는데, 아하. 네, 비켜지기 각도가 지금 어려웠거든요. 예. 그래서 원쿠션을 좀 깊게 들어간 이후에 반발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원쿠션이 너무 깊지 못했어요. 아. 자, 대회전 키스. 피하지 못했습니다. 마민껌. 마민껌 선수는 12승 10패 승률 55% 에버리지 1.42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동궁. 아, 한번 자세를 취했다가 자, 뒤돌려치기를 내공과 일목적구 교차를 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얇은 듯하게 끌어가도 되고요. 자, 두껍게 밀어서 갔고요. 네. 득점했습니다. 뒤돌리기. 다음을 제공하세요. 강동궁. 자, 여기서 제 일목적구와 교차가 일어났고 이렇게 득점을 했는데 다음 배치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비껴치기로 어떻게든 각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껴치기. 자, 여기서 자, 키스는 빠졌는데 투쿠션. 네. 이런 것들 보면 아까처럼 항상 신기하죠. 항상 코너로 갑니다. 그렇네요. 강동궁 4대0을 만들어놨고 마민껌은 아직 득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당구 배울 때는 저런 공들은 그냥 코너로 간다 생각하고 치라고 이제 맨날 배웠거든요. 예. 그럼 이제 득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너로 간다 생각하고 치면 다 코너로 갑니다. 자, 코너로 가나요? 끝오름. 아, 참 신기하죠.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남민권 선수가 지금 계속 공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남민권 선수가 1.42인데 에버리시가 오늘은 강동국 선수와 조재호 선수의 경기를 볼 수 있을까 싶었었는데 오늘도 그건 성사가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자, 원뱅크 넣어치기입니다. 약간의 역회전을 이용한. 자, 원뱅크. 그 역회전의 양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역회전을 확실하게 줬는데 너무 확실했던 거죠? 예. 아. 자, 마민껌 아주 부드럽게. 아, 이게 부드러워도 안 되네요. 뭐 부드러워도 안 된다기보다는 두께가 좀 두껍게 맞았거든요. 예. 네. 부드럽게 치는 거는 맞아요. 지금 2배치를 뭐 속도를 올린다거나 쏘거나 하는 것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얇은 두께를 치려고 한 건데 두께가 너무 두꺼웠어요. 마민껌 선수는 딱 치고 나서 바로 등을 돌렸습니다. 네. 득점 강동국 나이스 플레이 5점째 득점 SK 레이더팜. 자, 긴 각도 아주 잘 만들어줬고요. 뒤돌리기 대회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대회전 형태를 만들어주겠죠. 아예 길게 칠지 짧게 만들지 아예 길게로 길게 갔고요. 가는요? 옆돌리기 대회전. 네. 아, 저게 이게 짧네요. 직전에 쿠션 형태로 갔을 때는 이게 빠질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거진 90 라인가까지 다 들어왔는데. 이게 조금 짧게 가네요. 아, 이게 화면상에서 보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마민껌. 자, 원뱅크. 원뱅크 걸어치기. 키스 빠졌고 네, 득점. 네, 좋아요. 마민껌. 시작. 그러면서 1, 2적구가 모여 있습니다. 원뱅크 걸어치기. 자, 득점 이후에 쓰리뱅크가 아주 좋게 쓰긴 했죠. 자, 쓰리뱅크 갑니다. 마민껌의 쓰리뱅크 샷. 아, 짧았어요. 오늘 대체적으로 쓰리뱅크가 다 짧게 진행을 하네요. 예, 짧았습니다. 마민껌 연속 득점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자, 원뱅크로 갑니다. 이 옆돌리기보다 원뱅크가 훨씬 쉽습니다. 자, 원뱅크. 득점. 네, 좋습니다. 강동국. 자, 경기장을 아주 넓게 사용했습니다. 강동국. 원뱅크 넣어치기. 약간의 높은 당점과 밀어주는 느낌을 줘서 예. 네, 원투 쿠션 이후에 살짝 밀려 들어가죠. 옆돌리기. 얇게. 자, 조금 깊은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좀 깊었네요. 아, 얇게는 쳤는데 좀 너무 얇았습니다. 여기서 마민껌
자, 키스를 좀 배제를 시키고 더블 쿠션을 가야 되고요. 아, 이것도 예. 라인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강동궁 선수 1, 2적구가 모여 있습니다. 자,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강동궁. 자, 일목적구인 빨간 공이 약간 위쪽에 있기 때문에 각도가 예민하거든요. 아, 네. 저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게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예. 회전을 받고 가는 입사각에서는 저 각도가 상당히 예민한 각도예요. 맞으면 무조건 맞을 것 같지만 예. 아, 네, 안 맞을 수 있죠. 아, 저렇게 되는군요. 네. 저게 맞으려면 딱 그 자리에서만 맞게 돼 있는 배치였군요. 그렇죠. 저거보다 얇거나 좀 더 두껍거나 흔히 얘기하는 두께 에러 맞은 예. 폭이 작다라고 볼 수 있는 공입니다. 마빈컵 역돌리기 성공. 다시 한번 옆돌리기. 자, 이렇게 해서 자, 키스는 완벽하게 제거했고요. 아. 완벽한 키스 방지였습니다. 예. 이게 첫 번째 아. 키스도 있지만 저 일목적구가 저 코너 쪽으로 깊게 들어가 버리면 또 키스 또 있거든요. 예. 아예 방지를 시켜줬고요. 자, 옆돌리기 길게 들어갔습니다. 득점 연속 득점 마빈컵 7대5. 아, 인터벌 거의 없어요. 자, 뒤돌려치기로 갑니다. 자, 일목적구를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네. 한 점차 추격 7대6입니다. 예, 네, 키스와는 뭐 아주 무관했던 뒤돌리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을... 배치가 만만치 않은데요. 옆돌리기를 끌어갔을 때 내공에 휘어짐을 살짝 주지 않으면 각도가 나오지 않는 정도고요. 옆돌리기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살짝 휘어짐을 줘야 돼요. 자, 회전! 아, 그렇네요. 휘어짐이 없으니까 이게 최대한이었군요. 네, 입사각이 뭐, 물론 더 코너로 들어갔다라면 뭐 더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원쿠션을 향해 갈 때 내공의 휘어짐을 살짝 조는 게 그게 훨씬 더 각도를 만들기에 유리하고 이목적구 위치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여기서 휘어짐을 더 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조금 더 낮은 당점에 전달을 잘했어야죠. 아하. 강동궁. 자, 빗겨치기. 빗겨치기 1득점. 강동궁. 좀 난해합니다. 자, 횡단 혹은 옆돌리기 혹은 빨간 공의 앞돌리기. 어, 이거를 지금 끌어서 가나요? 회전이 아, 왼쪽입니다. 제 1적구가 빨간색. 아, 자, 멋진 공격을 한번 또 보여주는데요. 자, 회전 득점입니다. 아, 강동궁. 아, 이런 걸 보고 이제 뭐 밀림과 끌림이 공존한다, 밀끌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거를 일목적구가 먼저 크게 돌아가고
일목수가 먼저 빠져나가죠. 그리고 내공이 와. 천천히 진행을 시키는 스핀볼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멋진 득점이 한번 나왔어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득점이었습니다. 9대6. 얇게 옆돌리기. 자, 회전량은 적당합니다. 정확한 득점. 좋아요. 10대6. 3연속 득점. 네. 정확했습니다. 강동궁의 수구가 흰색입니다. 자, 뒤돌려치기. 뒤돌리기. 자, 오, 득점입니다. 아, 좀 짧아지나 싶었었는데. 네. 11대6. 각도는 아주 잘 만들어줬고 노란 공 일단 포지션도 참 잘 만들었거든요. 자, 옆 돌리기. 득점. 네, 12대6. 자, 노란 공이, 노란 공이 조금만 더 틈이 좀 생겼다면 예. 괜찮을 것 같은데. 자, 틈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현장에서 저런 건 봐야지 알지. 그냥 봐서 모르거든요. 5연속 득점 하이런 강동궁. 자, 틈이 있습니다. 아, 근데 어드레스가 쉽지가 않군요. 어, 근데 괜찮아요. 지금 이 상황이면 뭐 자세는 나쁘지 않고. 자, 넣어치기로 갑니다. 원백크 넣어치기. 맞으면 득점. 네, 좋아요. 네, 14점 세트 포인트. 14대6. 자, 마지막 배치가 옆돌리기죠. 예. 자, 세트 포인트 상황에서 옆돌리기 키스 빠졌습니다. 자, 네. 참 잘 만들어냅니다. 세트를 끝냅니다. 강동궁 15대6의 승리였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1로 앞서가는 SK 렌트카 다이렉트입니다.